안녕하세요. 꽃밭에서 나눔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꿀팁은 특별한 곳에서 마련을 했는데요. 저희 집입니다. 이렇게 뒤에 보시면 화초들이 좀 많이 있긴 하는데요. 풍란, 석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농장에서 좀 아팠던 아이들 제가 치료 목적으로 저 또한 또 힐링에 반려식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예쁜 아이들 선물하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로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이들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아이가 있습니다. 오늘 꿀팁의 주인공인데요. 이 아이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얀 진드기 더덕더덕 붙어있네요. 저도 몰랐습니다. 이렇게 꽃이 펴있는지도 몰랐었고 이렇게 얘가 아파가고 있는지도 몰랐네요. 실은 이 아이가 좀 사여있는 카틀리아인데요. 제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또 예쁜 모습으로 되돌려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꿀팁을 위해서는 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. 퐁퐁입니다. 주방세제, 분무기, 손으로 뜨개질한 수세미죠. 수세미 이렇게 필요로 하겠습니다. 요 진드기 퇴치 꿀팁입니다. 좀 뜬금없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탁월하기도 하겠습니다. 꽃은 봐야 될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꿀팁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방세제가 필요한데요. 실은 제가 퐁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집에 있는 걸로 또 써보니 또 다른 주방세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LG화학 본사에 다녀서 이런 세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. 주방세제, 세탁세제, 저희가 쓰는 샴푸 이런 성분들은 이렇게 계면활 센서라고 따로 있습니다. 기름때를 제거하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요거처럼 자연 곡물로 만든 그런 계면활성제가 있고요. 팜야자 또 이런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고 또 석유기에서 뽑아내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실은 제가 오늘 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퐁퐁입니다. 퐁퐁이 석유기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요 꿀팁 퇴치에는 효과적입니다. 또 대신 이걸로 쓰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은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라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뭐 이 진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퐁퐁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금방 퇴치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. 저도 좀 있었겠죠. 아주 어렸을 때 시골이니까 우리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. 이렇게 퐁퐁 주방세제를 넉넉하게 타월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설거지 하듯이 오늘 한마디로 요 카틀리아를 설거지를 하겠습니다. 요 거품 안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오늘 진드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 겁니다. 퇴치도 되면서 또 요 진드기들이 배설한 약간 끈적끈적 기분 나쁜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진드기 더덕더덕 붙어있는 조금 손은 가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땀한땀 이렇게 정성껏 이 아이를 돌봐 보겠습니다. 요 지금 카틀리아 말고도 여러분들 키우는 모든 식물 또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인공이 풍란이잖아요. 풍란도 번거롭지만 또 이렇게 하면 풍란이도 가능합니다. 풍란, 호적, 카틀리아 모든 식물들 저는 지금 요 카틀레 입장 하나하나를 곡물로 추출한 주방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. 대청소입니다.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자연 계면활성제보다는 석유기에서 뽑아낸 활성제가 더 효과적인데요. 기회가 되시면 퐁퐁으로 사용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은 그 하얀 퐁퐁 있잖아요. 특유도 괜찮겠습니다. 특히 요 뒤에 굉장히 많네요. 진드기가 이렇게까지 진드기가 더덕더덕 붙어서 이 아이를 괴롭혔을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요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정성껏 설거지를 하겠습니다. 이 퐁퐁의 성분이 이 진드기를 박멸을 시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묻어있던 배설물, 끈적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주방세제로 천연 살충제 사업을 하시다가 말았던 기억이 좀 나네요. 저도 여건이 되면 주방세제로 아니면 자연 재료로 해서 천연 살충제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거나요? 네, 해본 말입니다.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저는 이것
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매주 기다리는 토요일에도 꿀팁 영상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도 겁나서 쉬지 않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원래 집에 들어오면 일단 딱 무장 행사를 다 버리거든요. 일단 이렇게 이 꽃은 좀 아까워서 제가 좀 보다가 잘라놓을까 합니다. 이제 홍콩을 묻혀서 이 입장들을 해봤습니다. 카플레아에 묻어있던 먼지들도 다 취소가 되는 듯 하죠. 작업이 그 육기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사실 여러분 가정에 키우고 있는 일반 화초나 카툴레아, 풀업 이런 게 저처럼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? 살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일단 이렇게 이제 물로 씻어줄 겁니다. 홍콩을 씻어낸 이 아이를 깨끗이 물로 또 이렇게 헹궈 주시다 보면 분위기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. 자, 방법은요. 여러분들은 집에 쓰는 분무기 사용하세요. 저희 이제 살충제 쓰다 남은 그런 용기를 분무기로 사용합니다. 물 반, 그리고 요 주방세제 반. 반이나 3분의 1 정도 넣어서, 반이 좀 많을 것 같지만 3분의 1 정도도 좋겠습니다. 조금 물을 좀 더 넣을게요. 흔들어서 펌핑을 하겠습니다. 조금 전처럼 제가 일단은 닦아내긴 했지만 또 다 퇴치가 안 된 아이들은 수시로 이렇게 분무를 해주세요. 분무를 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. 제가 지난번에 캐피가루 살충제 만드는 요령 보여드렸잖아요. 그런 캐피가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루에 한번 해주세요. 하루에 한번 다 퇴치를 해야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요 아이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두셔서 치료해주세요. 제가 이곳으로 이번 꿀팁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요. 제가 당분간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를 시키겠습니다.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 재료와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모든 하초도 가능합니다. 만약에 조금 이게 비율이 좀 강하다 싶으면 뭐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하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 이대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끝.